자, 나는 학교에 가면 잔다. 손.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졸리고 또 졸음을 참지 못해서 잠을 자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전날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밤을 새서 그렇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분명히 일찍 잠을 자고 학교에 왔는데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조사해보니 잠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학생들이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2015년 이필렬 교수 자제분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해보니 1교시에 이미 2000ppm이 나왔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2000ppm씩 오르더니 점심시간이 되면 8000ppm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8000ppm이 되면 두통과 피로 그리고 집중력 감소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고등학교만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더 조사해봤더니 카이스트에서도 학생들이 연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대형 교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550ppm으로 비교적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소형 강의실, 중형 강의실에서는 2000ppm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거기다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의 교실 속 이산화탄소 농도도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학생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서울대에서 실시한 교실 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점심시간 직전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이때 몇 가지 인지기능 테스트를 해보니 환기가 된 공간에서 할 때보다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워싱턴 주립대에서 실시한 연구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미국의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멋있네요. 이런 현상을 본 이필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공부시키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환경에서 공부시켜야 쾌적하고 즐겁게 공부할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수능 때도 교문 밖에서 새벽부터 추위에 떨며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빌 뿐 자기 아이가 들어가 있는 교실의 공기질은 어떤지, 환기가 잘 안 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같은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저녁마다 가는 학원 교실의 실내 환경은 어떤지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이러니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교실의 공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학생 여러분들, 특히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곧 수능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논문 속 그래프를 보면 점심시간 직전 그리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특히 수능 칠 때는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으면 합니다. 또 교사분들도 겨울에 춥더라도 수업 시작 전에 창문을 잠깐이라도 연 다음 환기를 시키시고 수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 수업의 질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